안녕하세요. 나준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볼게요. 엉망진창은 왜 엉망진창일까? 당연히 엉망진창이죠. 어떤 말이 있었어요? 엉물나는 주머니가 있는 어물나 얼룩말 물이 속 다른 얼룩말처럼 생각도 많던 조금이 작을 뿐. 얼룩말은 어렵지만 이것저것 아는 것 제법이 많지만 하나도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았어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아니나 얼룩말은 자신의 비슷한 동물이었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지? 그게 무슨 동물일까요? 저건 말이요. 어떤 얼룩말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몰라. 하는 말투도 말이야. 왜요? 뭐가 왜요? 야, 왜 말했냐고 고요? 말입니까? 말하지 얼룩말입니까? 얼룩말이고 왜 그런지 자신의 잘 살펴봐. 그럼 가서 밥이나 열심히. 그럼 빨리 가서 어른이 되지. 내 대답에 마음이 차지 않았어. 얼룩말이 다시 물었어요. 하얗고 까만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은 예, 아니면 얼룩말은 하얗고 하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머니라고 하는 거냐? 얼룩말은 그렇게 받아줄 상대를 해주지 않았어요. 작은 얼룩말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난 얼룩말이야. 나랑 주머니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봤어. 주머니도 주머니인데 흰색 주머니가 검은색 주머니가 검은 반탕 흰줄 주지 난 걸까? 아니면 흰 반탕 검은 줄이 난 걸까? 아니면 검은색 줄과 검은색 줄이 사이에 비해서 하얗게 보이는 걸까? 룩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룩말은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난 하얀 것과 아니면 까만 것과 아니면 하얀면서 까만 것과 하얗기도 까맣지도 않은 것과 얼룩말은 주무지에 검은 하늘과 다른 건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주머니는 뭔지 잠 속에서 얼룩말을 괴롭혔어요. 얼룩말은 꿈이 다시 하얀 꿈으로 꾸었지요. 또 검은 꿈과 하얀 꿈을 바꾸고 지다가 꿈을 꾸었지 지죽박죽 줄이 더 이상 주머니가 아니었어요. 얼룩말은 꿈속에 온갖 괴상한 모양들이 나타나 줄이 스스로 부려갔다. 제대로
멈췄어. 잠에서 깨면 엄마는 꿈을 꾸었지. 아니면 정말로 괴물들이 만든 건지 알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정원은 대충성 한 마을에 모두 알려차렸지. 얼룩말은 걱정이 돼서 어디 아프니? 얼룩말들이 물었어.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얼룩말 정들이 정원을 왜 이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계속 생각하고. 생각이 계속해서 그래. 하얀 주머니가 없어요. 없어요. 거야 얼룩말이 하는 줄을 저절로 없어지길 바랐지만 어디 저절로 없어지겠니? 얘는 선이 이뤄지기 매우 힘들잖아. 하지만 선이 이뤘어요. 하얀 주머니는 다 없어져요. 그냥 다른 말을 물었어요. 넌 누구야? 얼룩말들이 넌 누구라 그러고 물었어. 자는 얼룩을 닮고 생각했어요. 하얀색이 되찾고 싶어. 이제 어떻게 하지? 되찾고 싶단 소원이 정말 이어지는 힘든 소원이었지. 얼룩말들 소원이 이어질 때까지 눈을 감고 밀고 또 밀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하얗게 된 거야. 넌 누구야? 백마야? 얼룩 얼룩말들이 물었지. 작은 얼룩말들은 다시 슬픔이 잠겼어. 작은 얼룩말들은 얼룩말이 아닌 것처럼 한쪽 구석에 뚝 떨어져 있었지. 먹이리 먹일 때도 식물을 풀어 주고 인도섰던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래오래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이렇게 할 길이 왔어요. 얼룩말의 소원은 빌었지. 이번엔 소원이 더 이뤄지기 힘들었어. 여러 날이 걸렸지 뭐야. 소원을 빌 때 언제나 불안한 마음도 같이 있는 법. 하지만 소원이 이뤄졌어. 얼룩말은 전박이 떠서 다른 얼룩말도 작은 얼룩말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 아, 너 다시 돌아왔구나. 여기도 있네요. 나는 왜 얼룩말일까? 주머니가 있어서 얼룩말일까? 얼룩말에서 주머니가 있는 걸까? 어른들은 이 질문에 계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작은 얼룩말은 궁금해 어떤 해결일까요? 여기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글만 따